에피소드에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보충을 좀 하려고 해요. 이전에 돌려서 봤었죠. 아,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로그인도 이렇게 홍길동 일단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한번 로그인 해볼까요? 로그인 홍길동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풀들도 지금 현재 어디 있나요? 네 개. 그죠? 아, 한국 숲을, 그리고 제주도 숲을, 한경 숲을, 한림 숲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예, 한림 숲을, 예, 한경 숲을, 제주도 숲을, 그리고 한국 숲을. 그죠? 네 개 예쁘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그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브라우저. 지금 위에 있는 네 개의 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로 지금 열어뒀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지금 둘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숲은 지금 로그인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 진행되는 것들 참조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니까 엔티티가 이렇게 뷰해서 마켓에서 상품을 담았죠? 담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인보이스를 구성을 합니다. 인보이스 구성 메이크 인보이스를 했죠? 그런 다음에 트랜잭션을 진행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여기 인보이스 내에 뭐예요? 아이템이 계속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계속 진행을 하면 해도 계속해서 아이템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제가 진행되는 아이템들은 일단 여기 장바구니에서 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요 트랜잭션이에요. 그러니까 send to 수풀. 수풀의 이 거래 데이터를 보내는 시점. 그죠? 그 보내는 시점에 여기 장바구니에 있는 항목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Send to Spool 하면은 오른쪽에 뭐가 빙글빙글 돌아왔죠. Hi, I'm here. I'm here, smile. Then do you see? 여기서 또 락 걸리죠. 락이 딱딱 걸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니까 지금 거래 한 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거의 뭐 10초 가까이 걸려요. 이게 말이 안 되죠. 0.001초가 걸려도 뭐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거의 10초 가까이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0.001초로 줄일 것인지 그걸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 찾아 고민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장바구니 있는 쪽으로 돌아왔죠. 돌아왔고 이전에 아이템 부분 어디 있나요? 아이템이 여기 있었나요? 인보이스 아이템즈 들어보시면 이렇게 장바구니가 다 비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트랜잭션으로서 데이터를 보내고 나면은 그런 다음에는 장바구니가 다 비어지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관련 코드는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찾아볼 수 있겠죠. 제가 303번으로 업로드를 시켜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자체는 이게 트랜잭션에서 수풀에 보낼 때 그렇죠? 보내는 시점 혹은 수풀에서 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점 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점 제가 어디다 넣어두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립니다. 볼까요? 얼마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Do you see me 1? Do you see me 2? 여기 2죠. 그리고 이 근처 어디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인보이스를 장바구니를 비우는 코드까지 구성을 해놨어요. 제가 작성해놓고도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나. 그리고 자 수풀도 볼까요? 수풀 지금 한림 수풀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정상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죠. 해시 카운트 1번입니다. 거래가 한번 있었던 거죠. 한경 수풀도 마찬가지죠. 거래가 한번 있었죠. 그죠? 그리고 두 개의 해시가 비슷해 보이지만은 달라요. 왜냐니까 얘는 한경이라고 하는 이 해시 히스토리에 있는 얘와 새로운 인커밍 해시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봤던 그림을 보시면은 새로운 해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해시는 이전에 있던 해시와 서로 매듭이 만들어져요. 그죠? 새로운 해시가 얘가 들어왔다. 그럼 얘는 이전에 있던 제일 마지막에 있던 해시와 합쳐져서 새로운 해시를 만들고 그 새로운 해시가 이 커런트 해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벽돌 쌓듯이 해시를 이렇게 자국자국자국 쌓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해시가 들어올 때마다 그 해시가 이전 해시와 서로 엉켜서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해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 해시는 또 이전에 있던 이 해시와 엉켜서 또 새로운 해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매듭이 연결되도록 무슨 체인처럼 되는 겁니다. 벽돌처럼 하나씩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날줄이 구성됩니다. 그 날줄이 구성되는 알고리즘은 바로 코드에서 볼까요? P 스플 EX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Old current hash, new current hash, 스플 current hash와 incoming hash 새로 들어온 hash입니다. 새로 들어온 hash고 그리고 남아있던 제일 마지막 hash 두 개가 합쳐져서 거기서 새로운 해시가 또 만들어지고 그죠? 그 새로운 해시가 new 해시가 되고 얘를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해시 스토리 넣고 바꾸고 하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 새끼를 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저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죠. 요 과정을 그대로 지금 현재 지금 이 한림 스프리고 한경 스프리고 그리고 지금은 테스트 목적으로 여기 있는 이 다니스프릴, 유니스프리죠. 다니스프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 모든 해시들을 그대로 상위스프로 전달하도록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릴로드하면 새로운 해시가 하나 들어와 있겠죠.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런 해시 들어와 있고, 해시 스토리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죠? 얘는 해시 카운트가 2예요. 왜냐니까 여기서 하나 받았고, 한경에서 하나 받았고, 그리고 한림에서 하나 받았고, 두 군데서 받았으니까 얘는 카운트가 2개가 되죠. 그죠? 서로 다른 해시를 봤습니다. 지금 얘와 얘는 해시가 달라요. 그죠? 앞에는 비슷한데 뒷부분을 보시면은 뒷부분이 7077로 끝났죠? 얘는 7077이 아니라 5141로 끝났잖아요. 서로 다른 해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제주도 숯불에서 그대로 한국 숯불로 전달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숯불도 새로운 해시가 만들어졌겠죠. 아 제대로 전달이 안 됐네요. 이 코드를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숯불은 코드가 82번 8213 821311 821312 그죠? 숯불 코드를 보고도 그 숯불이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광역 숯불인지 단위 숯불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숯불과 숯불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숯불 거래 숯불 거래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물류 비용을 만들어낼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서 조금 더 트랜잭션 지금 인보이스 아이템은 아무것도 없고 그죠? 그리고 트랜잭션도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직까지. 근데 여기 지금 뭔가 들어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록을 다 날려버리면 안 되죠. 그죠? 지금 현재는 이 트랜잭션을 지금 비워뒀어요. 비워둔 이유가 뭐냐니까 트랜잭션이 남아있으면은 나중에 트랜잭션을 수풀에 보낼 때 뒤에 있던 트랜잭션들하고 같이 섞여서 날아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트랜잭션 항목은 늘 비워놓고 나중에 내가 트랜잭션 아키브 모든 트랜잭션 리스트를 보겠다. 그럴 때만 모든 내가 지금 진행했던 모든 리스트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했습니다. 그 코드는 이미 구성을 했어요. 근데 UI는 아직 연결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게 이전 에피소드에 약간 미진했던 부분들 수정했던 겁니다. 참고하셔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